안녕하세요. 키든 지치 박혜영의 쑥쑥TV 박혜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다 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는 날입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보통 성장 클리닉에서는 두 날을 방문하시기를 권하는데요. 첫째 날에는 와서 검사를 받으시고 둘째 날에는 그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바른성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결과보고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첫 페이지에는 우리 친구들의 키, 몸무게, 이거의 백분위 수를 알려드리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뼈 나이와 달력 나이의 차이를 보면서 만일에 이 뼈 나이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나중에 성인이 될 때 예측 키는 어떨지 이런 것까지 잘 알려드리게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성장 곡선 안에서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러한 결과들이 모두 다 잘 결과가 나왔을 때는 6개월 또는 1년 뒤에 한 번 정도 더 방문해서 정말 건강한지에 대한 확인을 권유해 드리고요. 만에 하나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시 약속을 잡아서 외래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힘찬 병원의 성장 클리닉 정식 명칭이 바른 성장 클리닉입니다. 그 앞에 바른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 친구들의 척추가 곧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를 우리가 희망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친구들이 척추가 휜 친구들도 꽤 있고 많이 굽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찬병원의 바른성장 클리닉에서는 결과를 본 당일에 물리치료센터로 올라가서 그 체조라든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각자에 맞는 1대1 운동을 교육시켜 드립니다. 이곳은 힘찬병원 바른성장 클리닉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치료센터 내 운동 공간입니다. 외래에서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다 파악하시고 나면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하는 성장 운동을 알려드리는데요. 우리가 뼈가 자랄 때는 뼈와 함께 주변의 근육도 같이 자라야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서 그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척추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고 휘었다든지 골반이 차이가 난다든지 뭐 이런 개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1대1 맞춤으로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 운동 처방을 같이 해드리기도 합니다. 성장 클리닉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일에라도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너무 키가 작다거나 3백분위수 미만으로 작다거나 또는 뼈 나이와 달력 나이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지나치게 어리거나 지나치게 앞서는 경우에는 더욱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필요에 따라 성장 호르몬 주사 등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그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시면 어떤 검사들을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셨을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성장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